이데일리 TV입니다. 실리콘웍스, 키움증권, SKI 테크놀로지, 삼성 엔지니어링, 랩시노믹스, 기아, 네이버, 코오롱 인더까지 담았고요. 삼성 SDI 한국경제TV로 갑니다. LG전자, 로보티즈, SKC,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역시 들어있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하이비전 시스템, 야스까지 담았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요, 삼천리 자전거, 셀리드, 세경 BK, TBC, 대한유화, 키움증권, ST팜을 선정했네요. 자, 마지막 MTN으로 가겠습니다. GH 신소재, 세운메디칼, 스튜디오 드래곤, 바디텍메드, 랩지노믹스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각 경제 채널에서 올라온 관심주들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관심주들의 포진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수가 최근에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적은 날도 많았어요. 예, 그렇다는 것은 가는 종목만 가는 것이고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도 소외감을 좀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유 종목이 분석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안 간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잘 달리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탈 것이냐. 전략을 바꿔야 하나. 그렇죠, 그렇죠. 고민 되죠.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지만 그렇게 갈아탔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올라가고 그 종목이 떨어지면 그때 실감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순환매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도 섹터나 주도 업종이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언제든지 잘 달리던 업종이 꺾이고 바닥권에 있는 업종이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분석이 잘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간다 안 간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던지거나 교체하는 전략을 짜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는 그런 여유도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급해하지 않고 이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한 때다. 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네네. 오늘장 코스피 보니까요. 그래도 많이 종목 그 괴리감이 줄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소폭 줄어들었네요. 차이는요? 네, 그렇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지수가 상승 추세는 이어가도 상승 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봐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섹터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로는 완성차 업체인 기아인데요. 오늘 올라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식은 네, 완성차가 잘 팔렸다. 네, 이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올해 1월부터 5월 베트남 판매량이 4만 7천 대, 도요타의 2배를 기록했다라는 건데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일본차에 대한 선호가 높았어요. 그런데 그 시장을 한국차가 확실하게 뚫어내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네, 고성장을 보여요. 지금 연 시장 규모가 33만 대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곧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 시장도 괜찮아요. 인도는 예. 원래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물론 해소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확산세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 또 공장, 재가동도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 리포트들 나오면서 완성차 업체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에 그 K5 모델 출시로 그 신차 효과를 좀 누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아가 예전부터 그 엠블럼, KIA라고 써있는 엠블럼이 별로 안 이쁘다. 예. 이러면서 좀 외면을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엠블럼을 바꿨어요. 조금 세련되게. 그러면서 이거 엠블럼도 괜찮은데? 이런 평가들도 받고 있거든요. 외관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도 중요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동차 선택하는 디자인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능은 다 전체적으로 좋아요. 준중형차라고 해서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결정적인 요소인데 그 부분을 극복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성장 모멘텀은 많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주는 이제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떨칠 수 있을 것이고 주가도 추가 상승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오늘장에서 장 초반보다 상승폭은 좀 둔화됐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1%대 강세 흐름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9만 1,600원대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걸 보셨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인 카메라 모듈 시장이 좋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제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의 수익 개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제 중저가 위주에서 플래그십으로 넘어가면서 그 고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급도 좀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특허도 꾸준하게 취득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5G 시대가 오기 때문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요. 그래서 카메라도 이전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자랑해야 되고 3D 카메라로 좀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카메라로 바뀌기 때문에 검사 장비의 업그레이드도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검사 장비 업체인 하이비전 시스템의 수혜도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간에 그 수급이 들어왔다가 눌리고 오늘 밑꼬리가 달립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 장중에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가 밑꼬리까지 이렇게 달렸다는 것은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현재가부터 최소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뭐 모아가는 전략을 짜셔도 뭐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장에서 혼조세 흐름입니다만 밑꼬리를 달고 있다는 점에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 깊게 지금 16,800원대 강보합권으로 다시 빨간불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알아봤네요. 자, 다음 종목은 또 봐야 하는데 어떤 관심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이 종목도 계속 올라오네요. 콘텐츠 주축도 참 좋아요. 그렇죠. 주가가 다 좋아요. 사실 콘텐츠 주 중에서 안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기술적으로는 다른 콘텐츠 주보다는 못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콘텐츠 업체는 코로나19를 기준으로 해서 특수를 맞았죠. 또 외출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OTT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콘텐츠 뭐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몸값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OTT 플랫폼 자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많으면 플랫폼의 경쟁력 어디서 생기냐? 당연히 콘텐츠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OTT. 여기서 OTT라는 것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네이버 TV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 이런 업체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콘텐츠 제작 업체의 몸값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적으로는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작품 수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이제 제휴를 체결하고 넷플릭스로의 콘텐츠 공급 또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애플 TV에도 콘텐츠를 공급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미국 콘텐츠물 보면 한국이랑 규모가 다른 것들이 많아요. 뭐 자동차 폭발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작비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그 만들어진 콘텐츠는 한국 콘텐츠물의 평균 10배 이상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익성도 높아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에 드라마를 공급하면 그 제작비의 일정 부분 마진을 개런티를 받는 구조로 계약이 돼요. 그래서 많이 클릭수가 많거나 뭔가 시청률이 높거나 이럴 때는 추가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백신 개발 이후에도 콘텐츠 업체의 이 수익성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역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콘텐츠 쪽 경쟁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 2분기 출시작들도 굉장히 좋아요. 혹시 드라마 보시나요? 네, 가끔 봅니다.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을 때는 가끔 보는 편이에요. 네. 마인이나 간 떨어지는 동거 보고 있는데 다 스튜디오 드래곤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의 콘텐츠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CJ E&M을 통한 채널 공급력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콘텐츠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대 오는 눌림목 나오고 있네요. 96,600원대 흐름 낙폭이 조금 더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장에서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 봤고요. 팀장님, 오늘장 관심주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드리면서 카메라 모듈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카메라 모듈주인 MCNEX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진했었던 IT 부품주에 일단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파트론이라든지 BH 이런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수급이 조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로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반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완성차 생산 차질이 엠시넥스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 네, 이 부분이 하반기에는 극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고화소 멀티카메라 그리고 3D 카메라 이런 모듈 업체의 성장 동력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는 어쨌든 고화소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5G 서비스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못 누렸던 서비스들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카메라의 교체입니다. 3D 카메라로요. 3D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입체 영상으로 뭔가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할 수 있게 되고 5G 기반이 돼야지 성장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5G와 카메라 모듈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죠.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적용되는 카메라 신규 수주 1조 원 규모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차향 카메라 모듈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데 이건 중장기적으로도 볼만한 이슈인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 우리 기업이 진짜 그만큼 성장을 했다. 두 번째로는 펀드 자금이죠. 네, 펀드 자금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진행되는 중에도 수급 유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이전 상장의 모멘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엠시넥스 현재 강보합권이거든요. 46,750원인데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네,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 아닌데 이제 하락 추세의 끝자락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5월부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대한 지지선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빠르진 않지만 완만한 반등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 가 근처 한 46,700원 네, 이하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격이고요. 네, 목표가는 53,000원 정도 올해 초에 있었던 매물대 저항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 네, 손절가는 44,000원으로 누리고요. 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선의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강보합권 46,800원인 흐름이지만 매수가 현재가로도 신규진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53,000원으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